경찰에선 혐의 내용을 일체 부인하셨다고요? 예. 성폭행한 기억이 절대 없으니까요. 기억이 안 난다는 뜻입니까? 아니요. 똑똑히 기억납니다. 그때가 11월 22일 토요일이었고요. 이왕리 강변가에서 만났습니다. 밤 9시에 캠프파이어 한 것까지 기억난다고요. 홍선아 씨 진술이랑은 많이 다르네요. 확실합니까? 예. 저 그때요. 그 여자랑 첫눈에 반했고요. 손잡았을 때 가슴 떨린 거, 볼에 뽀뽀할 때 좋아하던 그 표정까지 생생합니다. 너무 예쁜 추억이라 똑똑히 기억하는 거라고요. 특정 부위의 상처와 출혈,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패닉, 정액 DNA 검출. 당시 홍선아 씨 진료 기록입니다. 예쁜 추억하고는 거리가 머네요. 20년 전 그날 일, 한여름밤의 추억 같은 걸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김영수 씨. 수고하셨어. 네. 어? 마고? 아니, 여기서 뭐해? 아, 여기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. 아, 정말 잘. 잘 지내셨죠? 뭐? 아니, 난 어디까지나 피해 조력 변호인으로서. 입에 침이나 바르세요. 내가 마 검사님 하루 이틀 봅니까? 지금 조갑수 잡으려고 이 사건 피해 조력으로 붙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? 안다니 잘 됐네요. 그럼 잘 부탁합니다. 마 검사님. 아, 알았어요. 공사 사건 안 잊었고요. 개인사 때문에 재판 절대 안 망치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왔다고요. 됐습니까? 그럼 공사 구분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. 대신 우리 업무 분담 좀 하죠. 분담이요? 그때 그랬잖아요. 나는 검사, 마 검사님은 변호사,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자고.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. 이 시간 이후로 마 검사님은 피해 조력 변호인으로서 내가 내리는 지시, 요구, 명령 철저하게 따르세요. 아니, 보조검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. 싫으면 관두시던가요. 5초 드립니다. 5, 3, 2. 알았어, 알았다고요. 그럼 사무소로 가 계세요. 왜요? 그럼 여기 있으려고요? 아니, 대질신문 가야죠. 어차피 각자 조사해봤자 딴소리 나올 각인데. 이 상태로 재판 가봤자 오래된 기억이라 신빙성 없다고 인정 안 할 겁니다. 대질신문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요청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. 오케이. 그럼 먼저 요청문 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. 차키. 아, 진짜. Thank you. 아...